유나랑 따로 그쵸. 살잖아요. 지금 유나는 독립을 했죠. 독립했어요. 네. 그런 것도 걱정되겠다. 걱정 안 돼요, 진짜. 어, 그래서 비밀번호가 철저하게 되는 이중문으로 된 그러니까 여기도 보안시설이 잘 돼 있는 곳으로 CCTV도 가고 있고. 자주 통화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늦게 너무 다니지 말고 그렇죠. 그렇게. 근데 그럼 누나는 해야죠. 늦게 다니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처녀 시절에? 나는 뭐. 2시, 3시에 들어왔어요. 다른 분들이 위험했죠. 위험하지 않았어요? 예. 다른 사람들이 위험하고 누나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위험했죠. 뭐. 어느 정도만 은희도 알겠지만 네. 우리 집은 애들이 많아서 내가 정말 그 안양 팔동에 그래, 그래. 사는 남수진 집에서 두 달 살았거든. 기거했거든. 진짜. 그리고 집에 왔는데 모르더라고. 왜냐면 일남칠녀 일남칠녀. 그래서 정말 우리는 스스로가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나를 봤다고 사람들이 뭐 나를 혹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거 피해 다녔지. 그 심사위원 표정으로? 응, 그런 어려움은 없었지. 어려움 없었잖아. 저? 살면서요? 응. 아, 옛날에 수기는 반지하에 살았는데 약간 이렇게 화장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는데 행인이 보고 닫아준 것 같다. 친절한 행인밖에 못 봤어. 우리 그런 왜 위험한지 모르겠어. 아, 친절하신 분만 만나. 누나랑 눈이 마주쳤는데. 아니 샤워해서 김이 나가라고 이렇게 열었는데 닫혀 있더라고. 왜? 또 닫혀 있고. 또 닫혀 있고. 열면 닫고 열면 닫고. 유나랑 약간 갈등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요? 갈등이 있었지. 아, 근데 사실 좀 다 좀 있지 지금은 않나? 나가서 살고 이러면 이제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너무너무 사이가 좋고. 아, 그래요. 한번 이제 그 여기 나왔었잖아. 그래서 볼에 뽀뽀를 했잖아. 역시 스킨십이더라고. 아. 네. 이걸 했는데 그래. 그때 텄어. 아, 볼을 텄어. 나 오늘도 전화 통화하면서 딸 너무 보고 싶어. 어디 그랬죠? 이러면서. 그래. 애교 거의 이거야. 아, 좋다. 너무 딸하거든, 유나하거든.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누나 그래서 표정이 너무 밝다. 오! 네, 그래서 좀 좋은가 보다. 나는 지금은 뭐냐면 강화도에 갔는데 꽃게를 먹는데 딸하고 너무 보고 싶어. 그래. 생각을 하지. 5월 17일이 딸이 생일이거든. 그래서 좀 싸서 줬어요? 아니, 안 줬는데 딸하고 한번 가려고. 같이. 꽃게를 먹으러. 먹을 때 생각나는 사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맞아. 예. 완전 달라졌어.